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앞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센서가 바로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우리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음파를 쏴서 장애물 혹은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음파를 수신해서 그거를 거리로 환산하는 것이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눈 두 개 중에 한쪽이 초음파를 내보내는 곳이고 여기 앞에 있는 물체에 초음파가 부딪혀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반대쪽에 있는 원이 음파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여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또 하나 기능인 초음파 유무 감지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 유무 감지는 한쪽의 센서가 음파를 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초음파를 수신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벽이 맨 오른쪽에 가 있을 때는 18.9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8.9cm보다 작아지면 리모터가 돌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준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18.9cm로 입력이 되어져 있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센서는 약 읽어드리는 범위가 멀면 멀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장애물이 좀 더 평평하고 커야지 좀 더 자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로봇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먼저 파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멀어지면 혹은 가까워지면 이렇게 센서의 기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파란색일 때는 13.8cm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란색의 범위가 약간 조금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센서 값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주실 때는 지금 현재 초음파가 읽고 있는 것보다 멀어질 때까지 라고 하실 경우 지금은 14.9cm가 나옵니다. 그래서 14.9cm로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약 한 1cm에서 2cm 정도 플러스 하셔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9cm니까 1cm를 더하면 15.9cm라고 기준을 잡아주시고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라고 명령을 주신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멀리 갈 때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가까워지실 때는 1, 2cm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9cm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보다 작음이라고 해주시면 먼저 여기서 파란색을 갔을 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이것처럼 이제 돌고 있다가 기준보다 가까워지면 추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하게 되면 모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초음파 센서가 기준값 지금 10cm로 되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워지게 되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준값보다 커지게 되면 네, 지금처럼 초음파 센서가 기준값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가 기준값보다 멀어지게 되면 정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변경으로 하고 범위를 둘 다 커져도 되고 작아져도 된다 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지금처럼 돌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초음파 센서가 이 대기블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리 즉 지금처럼 14.9cm로 되어져 있습니다. 14.9cm를 기준으로 크기가 5cm보다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가 5cm보다 가까워지면 5cm보다 작아진 센서 값이 참이 되는 순간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재생을 하시면 지금 기준값 9cm에서 플러스 5cm만큼 멀어지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무감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초음파를 수신할 때 혹은 외부에 있는 어느 일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를 감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프로그램을 재생을 하시게 되면, 네, 계속해서 돌고 있다가, 초음파 센서가 아무리 왔다 갔다를 해도 감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가 만약에 박수를 치시게 되면, 일정 주파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에 이제 다른 외부에서 초음파가 감지가 됐습니다 라고 인식을 하여 다음 블록인 모터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파 센서에 대해 설명한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